우리가 하반기에 주식을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어떤 바로메타는 여러분 이걸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어떤 유동성이 생겨서 그게 약간은 어떤 버블이 됐을 때 버블이 얼만큼 갈지는 개인들이 알긴 좀 힘든 상황이고, 이럴 때일수록 좀 객관적으로 어떤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 좀 밸류에이션을 먼저 좀 확인한 작업으로 좀 제 얘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S&P가 사실은 지금 한국 시장과 같이 얘기돼야 되는데, 일단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방향대로 한국 시장도 좀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미국 시장 자료를 가지고 주로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는 슬라이드는 S&P 500의 그 PER로 좀 그려놓은 겁니다. PER로 그린 거고 JP모건이 만든 자료인데요.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PER, Forward PER이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향후 12달간의 EPS 전망을 가지고 계산한 건데 현재 PER이 13.13이네요. 네. 비쌉니다. 이 객관이 비쌉니다. 보시면은 PER로 이제 미국 주가를 이렇게 역으로 좀 그려놓은 건데, 그 25년 평균 PER은 16.8 정도 나오는데 현재 19배니까 비싼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이제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표준 편차 1을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 표준 편차가 20.1배 정도인데 거의 지금 근처에 가고 있죠. 19배니까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비싼 레벨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걸 보실 때 보통 이제 주식을 하실 때 보면은 몇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 PER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BR도 볼 수 있을 것이고, PCFR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 주식 투자할 때 밸류에이션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제공해주는 자료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일단 방금 말씀드린 PER은 6월 말 기준 13.1배인데 25년 평균이 16.7배니까 좀 비싼 상황인 거 확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PBR 보겠습니다. PBR,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대비한 주가 가치인데, 원래는 이게 20년 평균이 3.1배인데 3.84네요. 즉 순자산 가치 대비한 밸류에이션 좀 비싼 상황일 거고요. 그 다음에 PCFR. PCFR은 캐시플로우니까 순현금 흐름 대비한 이제 주식 밸류에이션인데 11.2배인데 14.7배니까 이것도 비싼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디비던드 일드라는 게 배당 수익률이잖아요. 참고로 배당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아까 나름 기타 밸류에이션 데이터는 수치가 낮을수록 저가 메리트가 발생하는 반면에 디비던드 일드와 여기 어닝 일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수치가 높을수록 더 매력적인 건데 네. 한번 볼게요. 먼저 배당 수익률 부분은 지금 25년 평균이 거의 한 2배 정도, 2% 정도 나오는데 현재 1.6 정도니까 좀 낮죠. 네. 그러니까 좀 낮은 거고, 그리고 이제 또한 제 이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닝 일드라는 게 있습니다. 어닝 일드 스프레드라는 건 뭐냐면 주식의 어닝 일드와 국채 BBB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지난 25년은 플러스 0.3%인데 지금 마이너스 0.54예요. 이거 이 얘기를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뭐 추후 슬라이드를 설명드리겠지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대적으로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 0.54라는 거는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상은 현재 시점에 딱 하프라인을 딱 돌아섰는데 현재 밸류에이션 상은 비싼 영역에 와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일단 그런 상황일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떤 슬라이드냐면은 이거는 PER과 현재 PER이 19.1배 정도잖아요. PER과 과거 이제 한 그 S&P 500에 각각의 PR 레벨이 있었을 텐데, 그 PR 시점에서 1년 뒤에 퍼포먼스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PR이 낮을수록, PR이 현재 절대 밸류에이션 낮을 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PR이 이렇게 낮을 때 이후 1년 성과가 높게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그냥 과거의 데이터를 보신다고 하면 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요 밸류에이션 레벨에서 본다고 하면은 한 얼마입니까? 최 10%가 안 되겠죠. 예, 밸류에이션이 비쌀수록 당연히 기대 수준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아마 웅달 책방에서 보시는 분들이 거의 국내 최초의 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가 유료 리서치 자료입니다. 유료 리서치 회사 자료인데 6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인데요. 최근에 이제 S&P 500이 많이 나스닥도 많이 올랐는데 어떤 주체들이 좀 많이 주식을 좀 투자해서 많이 그 전체 시장을 끌어올렸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면은 투자자별로 미국 주식 익스포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리테일이 개인이죠. 그리고 ETF 그리고 기관 옵션인데 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 일반 펀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재 제가 오늘 방송 찍는 날이 7월 오늘이 4일인가 3일인가 네. 갑자기 했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리테일 투자자가 2주 요건 2주 전이고 요건 현재 기준인데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맥스로 불마켓 진입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익스포저를 리테일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걸 무슨 색깔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색깔을 이게 네, 약간 빨간색. 여튼 빨간 색깔인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가 될 포지션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가 2주 전이고 여기가 커런트가 현재인데 보면은 기관 투자가들은 절대 비중을 엄청나게 늘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2주 대비에 비해서 크게 네. 바뀌지 않았죠. 근데 개인들은 엄청나게 시장에 지금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굉장히 불하게 보고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최근에 6월 말 7월 초 정도 이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분들이 개인들이 이제 스마트해져서 시장을 주도한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또 반대로 해석하면은 아직 기관 투자가들은 개인들처럼 시장에 막 달려드는 네. 상황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좀 명심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 상황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식이 더 매력적인지 채권이 더 매력적인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산 배분할 때 많이 활용하는 지표들이에요. 그런데 네. 보면은 우리가 여기 그 요 밑에 짙은 파란 색깔 같은 경우는 S&P의 earning yield라고 얘기하는데 좀 뭐 제가 이게 쓰는 게 없어서 그런데 earning yield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PER을 역수치한 겁니다. 네. PER을 역수치한 거기 때문에 이 수치가 현재 한 5 정도, 5% 초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PER, 그러니까 earning yield가 이렇게 그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PER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식의 earning yield 수치가 이론적으로 높을수록 주식의 기대 수익이 높아진다는 건데 이 데이터가 수치가 낮아진다는 거는 주식의 이론적으로 네.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자들이 이론적으로 주식 말고도 채권이나 예금 같은 또 투자의 대안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보면은 요거는 미국의 우량 회사채 금리입니다. 현재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주식의 일반 우량 회사채 금리가 거의 비슷한 레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요 색깔이 뭐냐면 미국의 3개월 국채 금리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캐시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거나 이제 우량 회사채를 갖고 있는 거나 현금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기대 수익과 거의 크로스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제가 이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그대로 캡처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영문자료 죄송한데 제목이 딱 있어요. 투자자들이 꼭 우리가 미국 주식을 가져야 될 뭐 인센티브는 좀 이전보다 많이 약해지는 것 같다. 왜냐하면 과거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우량 회사채라든지 금리 대비해서 주식의 기대 수익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너무 흥분은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요거는 방금 한 얘기를 이제 어제 기준으로 사실 좀 전에 자료는 사실 한 1, 2주 전 자료고요. 이거는 제 웅달 책방 온다고 정말로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인데 미국의 독립리서치 회사 자료입니다. 독립리서치 자료인데 여기 자료인데 보면은 3개월짜리가 그 예금 금리와 그 같은 건 3개월짜리 예금 금리와 예금 금리가 와우 지금 5.5 정도 되거든요. 네. 반면에 어닝 일드는 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닝 일드를 다시 계속 얘기하면 이론적으로 주식을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닝 대비해서 굳이 우리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주식은 사실은 위험 자산이잖아 이론적으로. 네. 근데 이거는 안전 자산이에요. 안전 자산 대비해서 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게 교차한다는 거는 현 시점에 너무 공격적으로 주식을 우리가 최근에 AI의 어떤 드라이브 때문에 주식이 꽤 많이 올랐지만은 너무 공격적으로는 바라보시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 네. 자, 그리고 제가 향후 주가가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저도 답이 없어요. 단지 이제 객관적인 밸류에이션상 이제 비싸진 영역이 들어왔다는 거는 클리어한 답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재 S&P 500만 본다고 하더라도 7개 종목이 AI 관련된 종목이 전체 시장을 다 견인하고 있었고 미국의 500개 중에서 493종목은 사실은 연초에 거의 똔똔 정도 수준이잖아요. 반면 이제 AI 관련돼 있는 탑 7개 종목은 거의 한 40% 올랐죠. 네. 그래서 비록 이제 7개 종목밖에 아니지만 얘네들이 시가총액 으로 친다면 거의 한 25%를 점유하다 보니까 전체 지수는 한 10% 이상 오르게 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 주식을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어떤 바로메타는 여러분 이걸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결국 7개 종목이 아주 소수 종목으로 시장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나머지 493목 밑에서 계속 이렇게 바닥을 긁고 있는 4개만 간다는 건 결국은 랠리가 계속 지속될 수 없다는 거고 결국 랠리가 지속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 7개 종목에서 이 열기가 나머지 종목으로 이렇게 열기가 전이가 되어야만이 좀 단단한 랠리가 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온리 7개만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전체 시장은 조만간에 좀 꺾일 단기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요거를 좀 힌트를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요거 요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혹시 그 SPW 좀 익숙하세요? 아니요.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SPX는 잘 아시잖아요. 네. SPX는 S&P 500을 추종하는 이제 그 ETF고 SPW는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좀 많이 봐두십시오. W는 뭐냐면 Equal Weight, 즉 S&P 500은 시가총액 큰 종목으로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 종목들만 올라가면 S&P 500 지수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네. SPW는 500개를 똑같은 비중으로 다 나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종목이 다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슬라이드는 어떤 슬라이드냐면 분모를 S&P 500을 두고 위에는 이퀄 웨이트 지수를 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S&P 500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 종목으로 동일 비중의 수치는 분자는 못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꺾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AI 종 관련 7개 상위 종목을 가면 이 수치는 더 떨어질 겁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이 수치에 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아마 저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릴 수도 있는데 과거창 깨질 때 다 그렇게 했어요. 보면은 보실래요? 제가 이 화살표를 다 그려놨는데 이 화살표 때가 어디냐면 여기 시장이 다 나스닥 버블 터질 때고요. 여기가 2008년 리만 사태고 여기가 언제였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돌려서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개별 종목 몇 가지만 대형주만 위주 간다면은 장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이고 과거에도 보면은 90년대 후반에도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의 대형주들 몇 가지만 가다 보니까 전체 시장 중에서 소수의 종목으로 가다가 결국 특정한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힘이 특정한 종목을 밀려가는 거는 결국 나중에 무너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보실 때 어떤 시장의 판단의 기준이 이 아주 소수의 AI 관련된 종목으로만 현재 가고 있는데 이게 전체 동네로 확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온기가 전체로 확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저렇게 깨지면 네. 그동안 좀 덜 오른 것들도 493개도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이제 이게 뭐 당연히 이게 많이 오른 게 많이 내려가겠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좀 밀릴 여지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주식 내에서 한다고 하면은 안 오른 종목으로 가 있는 게 나중에 부정적으로 보았을 네. 때 좀 더 방어는 더 되겠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기 방어주 같은 것들이 거의 안 올라왔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니까 디펜시브 섹터가 빅3가 있거든요. 헬스케어, 유틸리티, 컨슈머 스테이플. 그냥 헬스케어,
유틸리티, 컨슈머 스테이플은 필수 소비재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들은 보통의 이게 경기가 주식의 다운 사이클에 잘 작동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이 종목으로 가 있으면 좀 더 안전하겠죠. 근데 제가 그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론적으로 만약에 장이 빠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상당히 덜 빠지겠죠. 최근 장에도 거의 못 올랐거든요. 그 최근에 다운은 거의 못 오른 것 같고 맞습니다. 나스닥은 엄청 오른 맞습니다. 것 같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반기에 좀 일단은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현재 밸류에이션상 비싼 국면에 들어온 게 맞다. 그리고 현재 소수 종목으로 가고 있는 것들 상황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소수 종목이 전체적으로 좀 확산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기타 이제 금리가 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간의 매력도는 이전보다는 주식이 조금 계속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너의 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저는 하반기에는 조금은 상반기와 같은 아주 좋은 성과보다는 네. 조금은 주식을 좀 방어적으로 하고 그리고 주식이 많이 빠질 때 그때 좀 저점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 네.